지금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날씨도 많이 춥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것도 알아요. 근데 이것만 딱 명심합시다. 이 여러분들 오늘 수업하는 거는 이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미지 트레이닝. A3 용지에 이걸 그려놓으세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한번 해봅시다. 자, 기억 한번 합시다. 맨 처음에 여기 합판하고 시험장에 가면 이 합판하고 사포가 종류가 세 가지가 오죠. 그 다음에 모눈종이가 하나가 줍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설명을 하겠죠. 감독관님이 이걸 다 문제 읽어줍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오류, 거기서 설명 제대로 해주세요. 아, 나는 수업 들었으니까, 연습했으니까 난 내대로 한다. 대부분 일반인들이 다 떨어지는 이유가 설명을 제대로 안 듣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기 자리로 갑니다. 그러면 이 합판이 많이 휘어져 있다, 뭔가 균열이 가 있다, 바로 바꾸세요. 아시겠죠? 뭔가 움푹패 있다, 저 바꿔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스텝업이 됐죠? 자, 제일 첫 번째 강목에다가 제일 굵은 사포를 싸서 1번 전체적으로 살살살살살살 맞죠?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세부수로 먼지를 드세요. 아시겠죠? 그게 1번 제일 첫 번째 바탕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시험지에 선긋기의 유형 1형, 2형, 3형, 4형 있지. 거기서 매트형 하라고 하는 건 그거는 매직으로 적고 볼펜으로 진하게 해서 도면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아시겠죠? 두 번째, 어떤 글자 6개 중에 뭘 하겠다. 이번 시간에 연말을 하세요? 연말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도형은 1번 하겠다. 1번을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바탕이 연말 다 했습니다. 먼저 틀었어요. 맨 처음에 이거 선을 꺼야 되겠죠. 여기서 끊는 방법. 여기서 여기 점 하나 찍고 여기서 점 하나 찍고 여기서 점 하나 찍고 여기서 점 하나 찍고 이 두 선을 끌 때 여기 점을 보고 더 이상 안 나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선을 바로 끄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올라탈 때는 어떻게 삼각자가 없으면 약간 넓은 플라스틱 작아지고 올라서 긋고 여기도 체크하는 건 쫙꼭 잡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1번과 2번 사이 선을 껐습니다. 맞죠? 두 번 작업했어요. 두 번째 작업.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테이프. 테이프를 발라야겠죠. 여기서 바를 때 모서리까지 확실히 밀착되도록. 그리고 이쪽에 넘어가서 완전 넘어가지 않도록 이쪽에 딱 끊어줘야 되겠죠. 자, 테이프 발랐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퍼티판에다가 퍼티를 얼마큼? 우리 주먹 두 개 정도. 한 이 정도? 이 정도 사이즈를 넣고 물은 얼마큼? 스푼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해라. 해놔가지고 조금씩만 한 번에 다 어기지 마세요. 조금씩만 어겨서 약간 그때 보셨죠? 진짜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물기가 있게끔만 그렇게 해서 비벼가면서 듬직하게 떠서 어디부터 해야 되겠어요? 각제부터 옆면부터 할지 윗면부터 할지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연습을 한 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각제부터 살살살살살살살 눕혔다가 세웠다 눕혔다가 세웠다. 끝났죠. 그 다음에 위에 쫙 해서 쫙 또 튀어나오죠. 톡톡톡톡 각체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면 충분히 넉넉하게 발라서 눕혀서 쫙 다시 세워서 쫙 또 눕혀서 묻히고 세우고 묻혀서 세우고 됐죠? 또 이쪽으로 똑같이 묻혀서 세우고 묻혀서 세우고 양은 얼마큼 넉넉하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 작업. 퍼티면 했습니다. 퍼티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밖에 내놔야죠. 퍼티가 말 동안에 여러분들 오는 종이에 글자를 연습을 한 걸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연습 안 했을 거예요. 그거를 해놓고 있으면 충분히 밖에 다 말랐을 거예요. 이게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보면은 여러분들 물기가 있는지 없는지 딱 보여요. 만약에 작업이 끝났다 근데 밖에 비가 온다 날씨가 흐리다 날씨가 너무 춥다 습기가 많다 잘 안 마르겠죠. 그러면 드라이 가지고 말립니다. 다 말랐죠. 종이 다 됐죠. 종이 다 적었죠. 놔두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번과 3번 사이에 선을 그어야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포를 각자 씌워서 사포는 어디? 이 안에만 쭉쭉쭉쭉 이렇게 합니다. 여기도 이 부분만 싹 다 했죠. 이때 먼지가 많이 납니다. 들고 나가서 후 부지 말고 세워서 붓으로 털어놓으세요. 아직까지 붓으로 세우자 맞죠? 자 이제 퍼티까지 퍼티 4포까지 다 쳤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3번, 1번, 2번, 3번, 4번. 3번과 4번 사이에 선을 긋고요. 4번과 5번 사이에 선을 긋고 여기도 3등분. 여기 하나, 둘, 하나, 둘. 여기도 똑같이 하나, 둘, 하나, 둘. 3등분 하는 거 알죠? 나누기. 책상 위에다 연필로 적으시면 돼요. 알죠? 나누기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먼저 보세요. 선 긋지 말고. 제대로 3등분 되어 있는지. 자기가 3등분 잘못 해놓고 꺼내니까 좀 이상해. 이때는 뭐다? 지우개로 지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너무 아쉬워요. 아시겠죠? 그게 실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을 다 껐어요. 이제 모든 선 다 껐죠. 자 한번 그때 스톱하고 돌아보세요. 다른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절대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 했으면은 1번은 2번은 3번은 이제 4번 이 안에 바인드를 여기서 바인드는 어디? 이 면만 칠해야 돼요. 선생님이 그랬죠? 제일 처음에 실격되는 사료가 뭐다? 여기에 사포구를 얹는 순간 땡. 두 번째는 여기다가 바인드를 칠하는 순간 여기다가 실질적으로 보세요. 바인드를 칠하면 끝입니다. 내가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 덤벙대서 덤벙대서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바인드는 이 면만 하면 됩니다. 자 바인드는 금방 말라요. 얇게만 바르면 됩니다. 얇게. 자 바인드가 마를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앞에 감독관님이 종이를 줘요. 종이에다 페인트를 묻힐 거예요. 이 바탕면 색깔 그 다음에 이 글자 색깔 그 다음에 이거의 색깔을 종이를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색깔을 여러분 맞춰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답이었어요. 자 원색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색깔을 맞춰요. 흰색하고 여기서 세 가지를 섞어요. 대부분 어떻게 하냐 흰색이 세 스푼 빨간색 한 스푼, 노란색 한 스푼 이런 식으로 흰색을 좀 많이 넣고 해야지 색깔이 좀 올라와요. 아시겠죠? 흰색이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 흰색, 그래서 항상 흰색을 종이에 반컵 정도 넣고 색깔을 조합하는 게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자, 조색을 만들어놨어요. 넉넉하게 종이컵의 3분의 2를 만들어놨어요. 됐죠? 그 다음에 그라데이션 색깔. 선생님이 준 팔레트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한 개는 검은색. 한 개는 흰색만. 그 다음에 나머지는 흰색을 조금씩 다 베이스 해놓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흰색에다가 검은색 한두 방울, 세네 방울, 여섯, 일곱 방울, 한 스푼 정도. 그러면 이 색깔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만들었어요. 또 한번 돌아보세요. 다른 사람도 얼마큼 했는지.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먼저 하나, 둘, 칠합니다. 한번 칠했죠. 말 동안에 놔둡니다. 다시 이거. 흰색 칠했죠? 가서 붓을 씻으세요. 그 다음에 쭉 털고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이거 1번, 3번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5번 계속 붓하고 씻고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4번, 6번 그라데이션은 한 번만 그리면 됩니다. 끝. 그러면 이거 다 말랐죠? 다 말랐죠? 이제 어떻게 가장 얇은 사포 가장 작은 사포로 슬슬슬 슬슬슬슬 끝. 그리고 이거 펜도 남았죠? 딱 색칠합니다. 룰루랄랍니다. 다 됐어요. 끝났어요. 또 말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세웁니다. 세우고 여기 각지에 바인드 칠한 데까지 라카스페이스. 자 여기서 오래도 말죠. 분명히 이 안에 칠했어요. 이렇게 실기파합니다. 여기 부서 얹는 동안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사포를 치는 순간
여기에 바인드를 칠한 순간 여기 손도 안 붙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을 칠한 순간 이 세 가지만 넘어가면 합격입니다. 자, 라카스페이스에 여기에 칠합니다. 맞죠? 라카스페이스는 바인드가 똑같아요. 본드 같은 거. 유성 페인트 자리에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 한번 칠했죠? 그 마를 동안에 이 색을 조색을 합니다. 진하게 바를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직접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칠합니다. 한번 칠했죠? 한번 칠했죠? 그리고 좀 쉽니다. 다른 사람이 얼마큼 했는지. 이때까지 한 3, 4시간밖에 안 돼요. 총 시험시간은 6시간입니다. 천천히 하세요. 그 다음에 중간에 화장실 좀 하세요. 여유있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 금방 마릅니다. 미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 색 넉넉하게 만들었죠? 여기다가 레커 이걸 라카랍니다. 라카 신나를 조금 더 넣으세요. 묽게. 묽게 넣어서 이걸 한 번 더 칠하세요. 자, 칠하기 전에 아까 사포쳤나요? 이것 또한 사포치고 묽게 타서 여기서 묽게라는 거예요. 색깔은 똑같지만 좀 부드럽게 칠하는 거. 물에 막 타는 느낌. 그래서 잘 칠합니다. 끝. 그거 마릅니다. 자, 마르면 이제 다 됐어요. 두 개만 먹어요. 이거 하기 전에 아까 칠해도 마를 동안에 또 이 색깔 만들면 되죠? 이거는 에나멜. 이거는 흑색 그대로 있고요. 이거를 이제 색깔 다 만들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는 종이 그걸 가져와서 이 포인트 5cm, 5cm, 13.5cm 점을 두 개를 찍습니다. 그 점을 딱 대면은 투명이기 때문에 보여요. 눌린 상태에서 모서리에다가 콤파스가 잡죠?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 종이를 옆에다 놓고 보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연필로 자로 천천히 연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칠을 하기 전에 밑에 그 도형. 우리 1학년 때 1학기 때 다 배웠죠? 이 도형도 위치를 정확하게 나옵니다. 연하게. 그리고 선을 다 그었죠? 그럼 여러분들 이게 또 오래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내가 칠하고자 하는 부분마다 연필로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안 헷갈립니다. 실컷 다 해놓고 여기다 딱 칠을 하는 순간 다음에 또 봐야 돼요. 시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연필로 그릴 때 여기다가 X로 체크합니다. 왜 어차피 검은색을 다 덮어버리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이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지 줘 보세요. 자, 시험지 이렇게 오죠. 그러면 시험지 뒷면을 여기다 대고 글자를 천천히 한 번씩 하면 됩니다. 천천히 칠합니다. 선생님도 바르진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감점만 되지 1, 2점밖에 안 돼요. 100점 맞으면. 그러니까는 심하게 튀어나가지 말아야 돼요. 아시겠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났어. 그 다음에 이거. 이건 어떻게 칠해야 돼요? 내가 만약 이걸 다 그려버렸어. 먼저. 이거 칠할 때 얼마나 손을 들이겠어. 그래서 밑에 놓고 위에서 조금씩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쫙 보세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이때까지 감독관님이 잘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정리부터 해야 됐어요. 아니죠. 정리는 좀 이따 해야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테이프만 붙여야 돼요. 테이프, 여러분 가여가지고 여기서 확 끊어졌어.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퍼티가 박혀서 아부됐잖아. 돌이 됐잖아. 가루가 여기에 떨어지고. 그래서 뜯을 때는 선생님도 얘기는 합니다. 눕혀놓고 바깥에 최대한 해놓고 이 상태에서 다 뜯으면 어때요? 다 흘러내줘 볼까요? 그래 천천히 이 부분을 쳐다보시면 돼요. 보세요. 합격. 그러면 감독관님이 그래서 이거 앞에 제출하세요. 그러면 합격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시험은 현장 추출. 그날 현장에서 바로 하는 겁니다. 됐죠?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가지고 왔던 재료들은 다음에 또 누군가 써야 되니까 붓은 깨끗이 빨아야 되겠죠. 자, 수성 붓은 바인더 붓은 뭘로? 물로 깨끗이 씻으면 되고요. 이것 또한 물로 씻으면 돼요. 자, 이걸 뭐라고 했죠? 레커.
라카. 유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성이 있고 유성인데 유성은 라카와 에나멜이 있어요. 라카는 라카 신나에다가 붓을 깨끗이 빨아서 놔두고, 이거 에나멜은 에나멜 신나로 씻어서 놔두면 돼요. 놔두고 딱 끝나고 재료는 선생님한테 반납하고 선생님 끝났습니다 하면 여러분들 1학년이지만 자격증 따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질문 있는 사람 괜찮습니다. 질문하세요. 자, 다시 마지막 여기에 사포를 얹는 순간 땡, 여기에 바인드 칠하는 순간 땡, 여기에 색깔을 칠하는 순간 땡, 나머지 땡할 이유가 없어요. 바인드 어디 얹는가요? 자, 바인드는 수성 페이트의 베이스. 수성이 어디에요? 이 면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바인드는 바탕면, 연마, 여기는 퍼티, 퍼티면 위에 연마, 바인드는 이면, 이면, 이면. 이 세 면만 치면 또 질문. 시간은 옛날에는 이게 팔이 컸어요. 8시간. 선생님은 정확하게 3시간 반에 끝냈어요. 아마 최고의 기록을 세웠어요. 왜? 연습을 많이 하니까.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중간에 하다가 이 사포를 얹은 순간 실격!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집에 가실 거예요? 7만 5천원입니다. 선생님 떨어졌지만, 감독관님 끝났지만, 저 떨어졌지만 끝까지 연습하면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끝까지 연습하고 나오세요. 왜? 언제 또 이렇게 연습해 봅니까? 그러면 다음에 시험 칠 때는 연습 안 해도 합격이에요. 자기가 왜 떨어진지 아니까,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이니까, 자기가 딱 그 실수들이 떨어진 거니까.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고 모든 강의는 이걸로 끝내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본인이 계속 그려봐야 됩니다. 꼭 방과후 아니더라도 쉬는 시간, 그 다음에 점심에 와서 계속 하시면 선생님이 옆에서 지도해 주겠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박수!